얼굴이 이제 반쪽이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계세요. 아이고. 아, 가만히 계세요. 예.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예. 어? 아, 괜찮죠. 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래. 이 못된 것들이 꿈쩍도 안 하니까. 아직까지는. 아니 이제. 아이고,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네. 이 못된 것들을 꿈쩍도 안 한다고 말을 한 거라고. 아유, 못된 것들 맞아요. 아니 진짜 말이 안 되지. 정말 우리 생각해봐. 이런 정도라면 지금 나온 거에 100분의 1만 나왔어도 그만 돼야지. 나라가 비정상이야.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마 대통령 탄핵시킨다 그럴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아, 근데 괜찮, 아유, 얼굴이 진짜 그냥. 이제. 2분의 1이 되셨어. 아니야, 괜찮아. 아이, 그래도 이제 원내 투쟁에 너무 체력 소모하지 말고 국감 준비하고. 그리고 현안이 얼마나 많아요. 어? 예. 아니, 근데 저놈들이 꼼쪽을 안 하고 자기 집 압수수색도 하고 자기 그 정경심이 코링커피 뭐 거기에 실제 소유자일 거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는데도 그냥 모르쇠 하고 있고. 이건 너무 파렴치 집단이야. 예? 파렴치 범 집단이에요. 저 장관이 불법자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도덕성 따지고 있는데 기소돼도 안 움직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이니 나라가 진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청문회는 이제 못할 겁니다 아마. 청문회 하면 뭐해. 저런 자들 다 장관시키고. 예? 또 문제 있다 그러면 무슨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할 때까지 두고 보자고 그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뭐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거지만 이 조국을 끌어내리고 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난 대통령 책임에 대해서 아침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큰 게 결국 나라를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태로 만들고 그걸 갖고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이게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제일 큰 난 정말 잘못이다. 저 정말 화가 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밥을 굽고 있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검찰청 앞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지금 검찰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조국과 그 일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항의 시위를 한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자기 편이면 된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당과 반미당이 국조 냈는데 검찰 못 믿으면 국회가 하자 이거지. 여당이 그러면 국조를 외면할 게 아니라 이 검찰 못 믿겠다. 그럼 국조 받아야지. 그건 맞는 말씀.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조국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왔는데 여당에서 나오는 게 무소우 뿔처럼 혼자 가라. 이건 정말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이야기지. 무소우 뿔처럼 혼자 가라, 당당하게 가라는 건 윤석열한테 우리가 돌려서 보내줘야 될 이야기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그냥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진영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제 이학재는 너무 오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아무리 그 본인 건강하다고 그러시지 말고 전력, 지금 오늘 며칠이야 진짜. 이제 국가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아직은 예. 지금 버틸만 하니까 버텨. 예. 아니 이학재 의원님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그건 아니죠. 아니 뭐 체력 순간이 제가 듣기로 몸무게만 지금 뭐 한 8kg 이상 빠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8kg?
아무리 뭐 누가 하실 수 있다고 7kg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예. 7kg 이제 그만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이제 힘 모아야 돼. 정말 이제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그럼. 대정부 질문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하잖아요. 그래도 그만하세요. 이제 체력을 보시면 장기전에 대비해야지. 여기를 하더라도 단식을 하더라도 일단 뭐 가급적 그 국회의사 일정에는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시비거리 되면 안 되니까. 아니 일단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셔야지. 이러다 몸 버려. 그럼. 이게 무슨 단식 구입이라는 게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게. 하시면 좋겠다. 응? 처음에 단식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 조국의 위선이라든지 반칙과 특권의 인생이라든지 위협한 거라든지 이제 온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하고 이 독선적인 면들이 저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그 머릿속에 각인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9일째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건강도 좀 생각하셔야지. 근데 문제는 저자들이 꿈쩍은 안 하잖아요. 진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참 꿈쩍을 안 하고. 그리고 오늘 뭐 집까지 압수수색 됐는데 그만둬야죠. 그걸 뭘 붙잡고 그러고 있는지 참 그만둬도 여러 번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아니 근데 이 학교 진짜 그만둬야 되는데 오늘 기왕으로 이거 그만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세게 촉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예. 이 학교는 그리고 좀 가시 이제 좀 그만 그래, 그만두셔야 되는데. 아니 진짜 그래. 힘 안 채야지 이 에너지가 예, 뭐 그러면 이제 제가 잘 알아서 하고요. 예, 아니 정말 제 아니 진짜 그래. 그때 팬 모셔가세요. 교육면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예, 예. 교육위가 지금 제일 중요한 상임인데.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도 그냥 말씀하셔야 돼. 우리 빨리 대표님 모시고 가세요. 알았어. 조국한테 한마디. 아이고. 대통령 없을 때 집도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이때 사표 내는 게 대통령한테 부담도 없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요. 응? 아니 조국은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조국 안 되잖아요. 조국이 나라를 망신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세계적인 망신이지. 조국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그런 나라인데 저런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자가 이게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고 더 공개적으로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내려오고 대통령 사과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신데 보시다시피 제가 곧 어떻게 될 정도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가세요. 그래도 아니야 예, 가세요. 아니, 그래도. 가세요. 예. 그래.